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input property는 기본적으로 보면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돼요. parent component의 HTML 파트, 이 부분 HTML 문서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 그죠? 그 사건이 TS로 전달이 되었죠. 그죠? TS로 전달되고, TS가 다시 child component의 TS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HTML 문서로, 그래서 HTML 문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처음에 발생한 곳은 여기였어요. 그죠?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서 발생했던 정보가 이렇게 쭉 흘러갔죠. 그런 다음에 이 HTML 문서가 바뀌어서 다시 재차 이 HTML 문서의 태그 형태로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input property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output이에요. output은 여기서부터 정보가 발생을 해요. child component에서. 그런 다음에 얘가 TS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벤트죠. 이벤트가 다시 얘는 parent component로 알려주고, parent component는 다시 HTML로 해서 HTML 문서를 렌더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였죠. input과 정반대 형태의 반대의 데이터 흐름이 output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전과 똑같습니다. parent component가 callSees component. 그죠? 그리고 TS와 HTML.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컴포넌트도 여기 child를 불러오는 것밖에 없죠. angular base component. 그죠? child component TS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깨끗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없고 그리고 angular base component HTML 문서에는 요 버튼을 하나 넣어놨어요. angular base button에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버튼만 하나 달랑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뭘 하더라도 아무런 그게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이 수행되도록 하죠. 클릭했을 때 하면은 on child click. 그죠?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angular base component html과 관련 있는 같이 쌍으로 묶여있는 TS 파일에서 일정한 동작이 진행되는 거죠. 액션이 진행되겠죠. 자, 클릭하고 내용은 로그에서 하이 맘 하이 맘 I'm your son I'm your son I'm your father 이라는 게 생각나네요. Hi mom, I'm your son. 선보다는 daughter를 하겠습니다. 딸이 더 좋잖아요, 아들보다.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console log Hi mom, I'm your daughter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child component 내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 그죠? child component에서 HTML에서 버튼이 있었죠. 그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에 의해서 T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그리고 implementation 되어 있는 function, 메소드죠.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console log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여기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보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메신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톡. 근데 카톡을 보냅시다. 여기 앵귤러의 카톡이 뭐냐니까 아웃풋이에요. out out put. 요게 앵귤러의 카톡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죠. 누군가한테 보내는데 보내는 대상은 뭐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야겠죠. 일단 보낼 수 있도록 카톡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 이것도 데코레이터죠. 데코레이터는 프로퍼티에 카톡의 메시지를 만들어 주는. 그리고 카톡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카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앵귤러 내에서 특정 프로퍼티를 카카오톡의 메시지처럼 포장해서 외부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낼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팅 뭐라 할게요. 자, 그리팅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새로운 메시지가 이벤트 이미터 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벤트 이미터. 아직 그 메시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 이미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기 아웃풋하고 둘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럼 아웃풋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import output from Angular Core 이걸 선택해주면 여기 아웃풋이 하나 딱 들어갔죠.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이벤트 이미터 역시도 에러 메시지가 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import event emitter from event라고 하는 곳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Angular Core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기존의 Angular Core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데서 추가시켜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선택하십시오. add event emitter to existing import declaration from Angular Core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 가져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이벤트 이미터들도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Hi mom, I'm your daughter. Hi mom, I'm your daughter. 이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스타워즈 I'm your father도 아니고 Hi mom, this is 수잔 할게요. 수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버튼 누르면 Hi mom, this is Suzan. 똑같이 컨트롤 로그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과 좀 달라진 점은 뭐냐니까 얘가 이벤트 이미터로 해서 그리팅을 내보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날려보내느냐니까 this에서 그리팅 얘가 이벤트 이미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타나요.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정말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터를 선택을 합니다. 방금 나타난 것들이 이벤트 이미터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 프로퍼티들과 메서드들이 다 나타난 거죠. 그죠? 보면은 이게 이벤트 이미터에 대해서 어싱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어싱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불린 true or false 제대로 보냈다, 못 보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정말겠죠. 이벤트를 보냈다, 못 보냈다 그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봅시다. 또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Hi mom, this is Susan인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벤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그 해볼까요? 로그에서 그리팅 한번 열어보죠. 그냥 그리팅이 아니고 디스 그리팅이죠. 그러면은 자 버튼합니다. 이벤트 이미터를 해서 얘가 그리팅이에요. 그리팅이라고 하는 이벤트 이미터입니다. 얘가 이런 거 뭐 다양한 정보들을 똥똥 보낸단 말이에요. 보면 Observables라고 하는 것도 있고 Error, Is Sync, Is Async, Is Scala 등등 있는데 요게 우리가 나중에 앵귤러 중국 과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입니다. 일단은 이벤트를 보내고 있다는 건 우리 확실히 알겠죠. 그죠? 자, 얘가 이벤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벤트를 보내고 있으면 이 이벤트를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받느냐니까 얘 chil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parent 컴포넌트에서 받는 거죠. 어떻게 받느냐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똥 하고 이벤트니까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리팅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리팅 하고 거기 그리팅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부모 컴포넌트에서도 on greeting 해서 뭔가를 수행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on greeting 자체를 이제 임플리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 컴포넌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이라 지워버리고 on greeting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그만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Hi Suzan. Hi Suzan. Suzan. This is mom이죠. This is mom. 엄마다
라고 하는 것을 console.log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보자는 거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빨간불이 켜졌죠. 이때는 저만의 비법 잘랐다가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비법입니다. 이거는 뭐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나. 자, 이거 같이 보죠. 마우스를 올려보면 뭐라고 뜨나요? Event Greeting Over Angular Base Component. 우리 자식 컴포넌트잖아요. 자식 컴포넌트의 이벤트란 말이에요. 얘가 이벤트. 이름은 Greeting. 그죠? Greeting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벤트가 날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 있나요? 얘는 Method on Greeting Over Course Component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컴포넌트의 메소드인 on Greet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input과 output의 관계가 똑같죠. input과 output, at input, decorate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equal해서 이렇게 말 적어줬었죠. 그죠? 이때는 뭐냐니까 데이터가, 요것은 데이터가 부모 컴포넌트의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서 이벤트 발생한 것이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 이벤트가 쭉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HTML로 날아갔죠. HTML 문서에서 캐치해서 그에 맞춰서 TS를 불러드렸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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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군요.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생각난 김에 하나 그리겠습니다. Insert Drawing 해서 화살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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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하나의 칼이 뭐냐니까 at output이에요. at output decorator가 진행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됩니다. 요것은 색상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뭐 좀 진하게 하죠. 얘는 transparent 하고. 자, 그러면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안 겹치게 나름대로 자 했습니다. 좀 산만하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색깔을 빨간색.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진하게 할까요? 진하게. 자, 아웃풋의 데이터럼, 인풋의 데이터럼 두 개가 좀 겹쳐 있어서 산만하긴 한데 그 흐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HTML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죠? 어디서 발생하나요? 보면은 자식 이벤트에 에러가 떴네. 요것은 좀 이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여기 있었어 그러네. 좀 날려버리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서 보면은 자, Angular Basic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전체로 보면은 뭐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거 자체는 그 parent component의 HTML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자식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임페던트가 발생을 한 거죠. 발생을 하면은 먼저 Hi mom, this is Susan 해서 발생했던 것이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식 컴포넌트의 TS 파일에서 날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정보가 어디로 날아가느냐니까 클릭했다는 정보가 여기 부모 컴포넌트의 HTML 문서로 이렇게 날아온 거죠. 이렇게 날아왔죠. 날아온 다음에 얘가 TS 파일, 부모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on greeting을 호출하죠. 호출해서 뭐라 그래? Hi Susan, this is mom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해되시죠? 먼저 버튼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자식 컴포넌트에서 TS 파일에서 이게 수행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부모 컴포넌트로 갔다가 이것은 부모 컴포넌트의 TS 파일에서 수행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죠? Hi mom, this is Susan. Hi Susan, this is mom. 그죠? 다시 보면은 Angular Basic Component TS Hi mom, this is Susan. 그죠? 온클릭 이벤트는 여기서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빨간불이 왔을 때는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버그라고 봐야 됩니다. 아, 요 크레인입니다. 아,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재밌죠?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인풋과 아웃풋, 그죠? 요 두 가지를 서로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